지난 주서부터 우리 PPT를 통해서 계시록 강해를 시작했는데 어떻게 어렵지 않으세요? 예,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첫 번째 자막을 좀 보십시다. 자, 다 같이 시작. 아멘.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복잡하고 어렵다 이렇게 전제를 버리시고 항상 아 요한계시록은 쉽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들어가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지혜를 열도록 도우실 겁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뭐 공부했죠? 세 가지 초점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우리 지난 시간 복습을 한번 자막으로 해보십시다. 첫 페이지를 좀 띄워주세요.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초점. 예,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종말은 있다. 두 번째는 왜 종말이 있는가.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새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세 가지 초점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일곱 가지 주제가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일곱 교회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이 그림은 이제 어제 새벽 4시까지 우리 딸내미가 만든 그림인데 이 그림 집어넣느라고 아주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래요. 자, 첫 번째 교회가 무슨 교회죠? 에베소. 두 번째 서머나. 세 번째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기아. 이렇게 이제 오늘 일곱 가지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후에는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다시 시작을 할 텐데, 자, 오늘의 이야기는 본문을 좀 보십시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는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해서 일곱 나팔, 천사, 그리고 일곱 교회, 일곱 대접 전부 7로 시작해서 7로 끝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오늘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라 그랬어요. 일곱 교회가 어디에 있다고요? 아시아에 있어요. 자, 우선 지도를 좀 볼까요? 그림으로. 네, 지도를 보시면 사도 요한이 바로 이 지도에 나타나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밧모섬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예, 외롭게 이렇게 밧모섬이 조그맣게 보이는데 거기에 사도 요한이 로마의 지정하에 유배되었다가 바로 이 계시록을 하나님께로 받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이 일곱 교회에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지역이 세계 전체 지도 속에서 어디쯤 되는가 좀 궁금하죠. 자, 전체 지도를 한번 봅시다. 거기 빨간 부분이 바로 소아시아 지역인데 여기가 지금 어디쯤 되는지 아세요?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을 가만히 보세요. 5대륙이 탁 맞물려 있는 기묘하게 한복판에 물려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러니까 아시아 하면 우리도 아시아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무슨 아시아예요? 극동 쪽이죠.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이쪽은 아주 동쪽 끝이다. 그래서 극동 아시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다 미들 아시아가 있어요. 근데 이쪽은, 북쪽 아시아입니다. 위치가 이렇게 북쪽으로 붙어 있어서 북아시아 쪽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이렇게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또 보실까요? 4절을 보시면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우선 왜 일곱 교회냐? 또 요한계시록에는 왜 일곱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중요한가?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등장을 합니까? 천지 창조의 역사 속에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6일 동안은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우리 사람까지 완전하게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은 뭐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무슨 뜻일까? 이제 6일 동안 일하셨으니까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7일째는 휴식하시고 쉬셨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이 7이라는 일곱째 날이라는 말에는 왜 안식을 하셨는가? 앞에 6일 동안의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하나님의 솜씨에 의해서 완벽하게 창조되었다는 의미로서 7일째는 안식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은 영원한 안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이면서 충족수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 7이라는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자막에 뜨죠? 완전수이면서 충족된 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선 오늘도 본문을 보십시다.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일곱 교회일까? 아, 그때는 교회가 일곱 개밖에 없었어. 아니에요. 다른 교회도 많았어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일곱 교회는 자막을 한번 볼까요? 첫째, 역사적 의미로서 현실의 역사 속에 실제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곱 교회의 뭐예요? 대표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할게요. 오늘날 한국에 예를 들어서 매주 좀 발전을 하죠? 예. 네. 지난주에는 이게 자막만 나와가지고 좀 답답했다 그래요. 자, 오늘날 한국에 7대 교회를 꼽으라 그러면, 여러분 대충 어느 교회를 꼽을까요? 이것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래도 한국교회를 어쨌든 대표성을 가질 만한 7대 교회를 꼽으라. 그러면 어느 교회가 들어가야 될까요? 옳지. 3일교회. 당연히 들어가야지, 당연히. 예. 이 3일교회는,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도 아주 유니크한 교회가 될 겁니다. 굉장히 독특한 교회예요. 자, 3일교회 당연히 들어가고, 두 번째는, 예, 사랑의 교회 들어가야죠. 현재 우리 교단에서 어쨌든 제일 또 규모가 큰 교회로 자리매김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복음교회가 빠질 수 없죠. 왜냐하면, 순복음교회는 세계에서 단일교회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이런 어쨌든 크기 면에서도 대표성을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면 안 되겠죠. 또 무슨 교회요? 어느 교회? 잘 안 들려. 강남교회. 아유 주여. 또. 또 무슨 교회가 들어갈까요? 온누리, 예, 온누리, 우리 통합 쪽에서 또 빠질 수가 없는 교회죠. 자, 뭐 요 정도로만 합시다. 왜냐하면 또 거기 안 들어가면 또 이 설교 듣다가 또 전화 와요, 전화. 왜 그 우리 교회가 빠지느냐? 뭐 이거 예를 드는 건데 그렇게 심각하게 뭐 얘기할 주제는 안 됩니다. 저마다 기준이 또 다를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어린 시절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이 한창 이제 청년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 장로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장로님들 신앙생활 할 때
대충 어느 교회가 들어갔습니까? 영락교회 들어가야죠. 충현교회. 이게 아주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순복음교회. 이렇게 세 개의 교회가 일단은 빠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대마다 대표성을 갖는 교회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일곱 교회가 그렇게 큰 의미를 둬서는 안 돼요. 그 시대에는 대표성을 가진 교회였다. 그리고 역사의 실제적인 교회였다. 그렇다면 여기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시대의 대표성을 가졌다면 대표성과 함께 뭐가 함께 있는 겁니까? 책임감이 있는 겁니다. 대표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책임감이 무한대하게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 그림을 좀 보십시다. 자, 또 하나의 의미, 그런 역사적인 의미의 교회요. 또 하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다 포함하는 상징적인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자,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이 일곱 교회가 다 본받을 만한 교회로서 자리매김을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4대 교회는 뭐라고 지적을 받았습니까? 죽은 교회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유일하게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서문학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가 갖는 상징성은 뭐냐면 오고 오는 세대를 넘어서 교회 안에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종합하여 상징할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일곱 교회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불신자들이 아니라 교회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특별히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책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결론 부분 가서 우리가 조금 더 세밀히 다룰 겁니다. 자, 다음에 성경을 또 보십시다. 일곱 교회 편지 하노니, 여기에 이 편지를 사실상 발신하는 발신자가 어떤 분인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도 요한은 심부름꾼에 불과하죠. 그럼 누가 이 편지를 쓰셨는가? 잘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자, 저를 보세요. 이분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오실 이라 그러니까 예수라 그러면 다 답이 될 줄 알았죠. 정말일까요? 그러면 그 대답을 유보하고 성경을 또 보십시다. 눈을 돌려 성경을 보세요. 쭉 나가다가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그리스도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러면 맨 앞에 등장했던 장차 오실 이는 또 그리스도일 수는 없잖아요. 이분은 누굽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자막을 한번 보십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라는 이 말은 헬라 용법의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누가 너를 보냈냐 그러면 누가 보냈다 그러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용법이 에고 에이미 용법이에요. 정확하게 오늘 이 계시록에 사용된 5절의 4절의 말씀은 다시 보세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이게 에고 에이미 용법으로서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차 오실 이, 그러니까 재림의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설명하는가 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 좀 어렵습니다. 보시면 장차 오실 이와 두 번째 분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무슨 영입니까? 일곱 영 돼 있어요. 일곱 영. 자, 이분은 누굴까요?
물론 짐작컨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성령님을 일곱 영이라고 했는가? 이제 이런 표현들 때문에 계시록이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성경을 좀 한 군데 보십시다. 자, 좀 긴데 석절을 좀 읽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2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절에 영을, 하나님의 영을, 즉 성령님을 소개하는데 몇 가지로 소개하는가 잘 보세요. 그의 위에 첫째 누구의 영?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모두 몇 가지로 소개했습니까? 정확히 일곱 가지로 소개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지혜의 영이라고도 하고 총명의 영이라고도 하고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고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몇 가지 측면으로 소개를 했나요? 일곱 가지 측면으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일곱 영 할 때는 성령이 일곱 분 계신다 이 말이 아니라 성령의 일곱 가지 속성을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기에 설명하는 성령님은 바로 일곱 영으로 소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5절을 보세요. 또 5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가장 중요한 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성자 예수님이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성자 예수님이 굉장히 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우리 보통 누구의 소개가 장황할 때는 그분의 지위나 가치나 의미가 크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고 해서 성령님이나 성부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의 소개와 역할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자, 5절. 또 충성된 뭡니까? 증인. 자막을 보세요. 충성된 증인. 항상 증인이 등장을 할 때는 이건 공식입니다. 뭐에 대한 증인입니까? 복음과 진리에 대한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에 충성된 분이셨어요? 바로 진리에 충성된 분이셨어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뭘 지켰다고 되어 있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거기에서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이제 그 부흥에 이렇게 참석을 해보면 부흥 강사님들이 첫날 그걸 많이 연습을 시켜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이거를 그 아까운 시간 한 30분을 연습을 시켜요. 저는 이제 중학교 때 은혜 받고 싶어서 보통 그때는 부흥의 포스터가 전봇대에 이렇게 많이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신설동 어느 쪽에 부흥회를 한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찾아갔어요. 신발장 뒤까지 사람이 꽉 앉았어요. 근데 그때 부흥사들은 왜 이렇게 하얀 양복들을 그렇게 입었는지 몰라요. 앞에 하얀 양복 입은 부흥사 한 분이 서셨는데 그 아까운 시간을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를 첫날 아주 기선을 잡는다고 성도들을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소리가 그거밖에 안 나옵니까?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막 천정이 날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0분을 이렇게 연습을 시켜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굉장히 짜증나더라고요. 그러다가 혼자 무슨 생각을 한 기억이 나냐 하면, 아, 저분이 안 믿어지나 보다. 그러니까 저걸 저렇게 반복을 시키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는 중요한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위탁물이라는 뜻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아니고 유일한 위탁물을 내가 지켰다, 그 말이에요. 위탁물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누군가로부터 맡은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다메섹 언덕에서 부르셨어요. 그때 사도 바울에게 맡기신 유일한 위탁물이 있었어요. 뭡니까? 너는 내 이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그랬어요. 그것도 이방인에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에 걸쳐 맡았던 유일한 위탁물은 복음이었어요. 바울이 평생 바들바들 떨면서 좌도 우도 돌아볼 겨를 없이 오로지 자기에게 맡겨진 유일한 위탁물을 가지고 일생을 달리다가 감옥에 가두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왜 이렇게 중요했는가? 그 당시에는 교회가 이 땅에 막 태동되고 시작되던 때였기 때문에 철학과 복음을 섞어서 그 시대의 풍조와 복음을 섞어서 사람들의 세속적인 사상과 복음을 섞어서 희한한 복음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오늘날까지 가장 악한 폐해를 주었던 이단들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있었습니다. 들어보셨죠? 지식을 숭상하는 부류들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초대교회에 끼친 해악은 오늘날까지도 그 뿌리가 대단히 깊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과 맞서서 사도 바울은 평생을 좌우를 돌아보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이 유일한 위탁물을 떨면서 지켜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뭐의 증인으로 충성된 분이셨습니까? 진리의 증인으로서 충성된 분이셨어요. 언제나 그분은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였으며 그도 하나님이셨어요. 무엇인지 할 수 있는 전능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위치와 역할과 목적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한눈을 팔거나 딴짓을 한 적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여러분, 사람이 그 실력을 가지고도 그걸 절제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 주체할 수 없는 잘난 사람들이 가끔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막 뿜어내고 싶어가지고 환장을 해요. 자루 속에 송곳이 언젠가는 삐져나온다고 결국은 그거를 드러내거나 자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전능하신 분이셨어요. 대적의 흉악한 괴계 앞에서도 무엇이든지 물리칠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순종하시려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입을 열지 아니하시며 창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변명하지 않았다 이야기입니다. 그게 쉬웠겠어요? 그건 대단히 죽음을 각오한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셨어요. 계시록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죠? 그 말은 죽도록 충성하면
이런 상급을 준다는 데 초점이 있는 말씀이 아니고 죽어라 그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죽어라. 그런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안에 어떤 문제도 일어날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재물들이 안 죽으니까. 그리고 자꾸 머리를 들고 일어나서 날 어떻게 보는 거야? 나한테 왜 이래? 억울해! 막 이러니까 자꾸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하나님이 죽으라고 보낸 자리에서는 죽어야 돼요. 그거를 우리 예수님이 진리의 증인으로서 충성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성경을 또 보십시다. 5절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나시고? 먼저 나시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경을 좀 여기 자막을 보세요. 먼저 나시고. 여기 큰 글씨로 이제 볼록하게 되어 있죠? 이것은 첫째, 순서상의 먼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첫 열매는 먼저 났다라는 순서상의 의미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는 새로운 창조를 얘기할 때 첫 열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기서 먼저 나시고라는 이 헬라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은 순서상의 우선하고 먼저 나셨다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나셨다는 말이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기원을 시작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매우 엄숙하고 장엄하고 중요한 전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될까요? 여기에는 우리의 옛것이 다 죽은 것을 전제합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직 옛사람의 희미한 그림자가 우리 속에 있기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새 땅, 새 하늘, 새 나라가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옛것을 다 함께 못 박아 죽었어요. 히브리 노예들이 홍해를 들어갈 때 이미 그 홍해가에서, 홍해 속에서 모든 것들이 수장되었듯이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홍해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방향으로 나오죠. 살아나옵니다. 홍해에 그냥 이렇게 잠기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히브리 노예들, 새로운 한 민족이 약속의 땅 방향을 향해 살아나와요. 그래서 홍해는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너희가 다 모세에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고? 세례를 받고. 세례라는 뭐예요? 옛것에 대해서는 죽습니다. 그리고 약속과 새 나라에 대해서는 다시 사는 역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먼저 나시고라는 이 약속은 그런 간단치 않은 어마어마한 언약이 걸려있는 약속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셨습니다. 그것은 순서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옛것을 다 죽으시고 짊어지시고 다 죽어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새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네.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죽었어요.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진짜 죽었어요. 그러면 왜 내 꼬라지가 아직 이렇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제 그것을 우리는 매일매일 싸워나가도록 계시록이 쓰여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장 1절을 볼까요? 계시록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절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 앞을 보실까요? 우리 그리고 그림을 좀 보십시다. 이게 이제 오늘 사실상 마지막 그림인데 첫째, 계시록은 일곱 교회에 보내진 편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적은 책이다. 따라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뭔가? 자, 잠깐 자막을 좀 옆으로 치워주시고 지난주에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설명드렸습니다. 종말이라는 것은 언제냐?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아니라 그랬어요. 종말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과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그 속에 동참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 종말은 이미 십자가 사건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누구의 경영에 들어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경영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죽음으로 우리는 이미 그 속에서 그 경영을 시작한,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시작에 얹혀진 존재입니다. 자, 이 일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일까요? 그리스도의 뭘로 만들기 위해서입니까? 신부. 자, 방금 그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마지막 단락에 보면 신랑이신 그리스도 앞에 아름답게 단장해야 될 삶의 모습에 관해 보여주는 책이다. 무슨 책이? 계시록이. 자, 거둬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서 큰 오해를 갖고 있는 게 뭐냐면 계시록은 무시무시한 그림들이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또 이 그림들을 가지고 이 묘사를 협박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잘못된 종말론주의자들 때문에 이대로 안 살면 지옥불에 떨어지고 이대로 살면 하늘에 어마어마한 금빛 나는 면류관이 씌워질 것이다. 이렇게 계시록 책을 단순하게 구도를 잡아서 이해를 시켜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계시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대신 혼약을 이루은 신부로서 완전한 결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그 신부 수업 중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신랑을 기다리면서 현실을 고난의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신부로 단장해 나갈 것인가 하는 싸움을 계시록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그런데 우리가 실력이 안 돼요. 실력이 안 돼요. 신부 수업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약점도 많고 허물도 많고 맨날 드레스가 찢어지고 드레스가 얼룩이 가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야, 뭐 이래가지고 신부 모양이 나오겠나 싶어요. 매일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밧모섭에 유배되었던 사도 요한에게 그 환난의 시대를 맞으면서 고난의 시대를 위태위태하게 살아가는 흩어진 성도들에게 뭘 주기 위한 책인가 하면 안정감과 안위를 주기 위한 책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해라. 어린 양 그리스도가 피 흘린 공로로 우리를 씻어주셨고 우리는 그 언약 안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부족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놓는 법이 없이 계속 끌고 갈 것이며 또는 지체되면 우리를 앉아서 기다리실 것이며 반드시 우리를 천성문에 이를 때까지
신랑의 신부의 자격에 맞게 우리를 단장해 가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확고한 약속과 안위를 주는 책이 이 계시록 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책은 절대 쉬운 책이면서 동시에 무서운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여기 무서운 내용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그러면 썼을까?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왁작제가 막 소란스럽게 떠들어요. 선생님이 들어왔는데도 말 안 듣고. 그러면 선생님이 할 수 없이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기 위해서 조용, 조용, 조용. 여러분 조용시키기 위해서 누가 더 맞았어요? 얘가 더 맞았어요, 얘가. 예? 무섭게. 얘가 소리를 듣고 얘가 괜히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세계의 로마의 역사든 21세기의 역사든 중국이 부상을 하고 미국이 견제를 하고 세계가 양대 강국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세계 역사는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신부로 단장해 가기 위해서 때로는 공고한 전쟁도 겪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절절히 매달리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항상 신랑이 기대하는 최고의 신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나만 바라봐. 이거 외에는 없어요. 나만 바라봐. 우리가 주일 강단을 통해서 십계명 공부를 쭉 했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전체 주제가 뭐예요? 요건 요렇게 지켜야 되고 요럴 땐 요렇게 해야 되고 무슨 법조항이었던가요? 아니에요. 결국 십계명도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애끓는 사랑의 호소였어요. 넌 나만 바라봐야 된다. 너하고 나 사이에는 어떤 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어떤 것도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 나만 바라봐라. 이거 십계명 얘기예요. 성경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다양한 얼굴로 다양한 그림으로 소개한 책이 없습니다. 뭐 세상에 허접하게 돌아다니는 러브레터나 또 사랑의 이야기가 많지만 이 성경의 사랑의 이야기만큼 우리를 뜨거운 가슴으로 다가와 사랑의 돈 입김으로 매일 호소하시고 말씀하는 책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맞춰질 때쯤이면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의 돈 입김을 통해서 계시록에 드러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듬직하고 신실하시고 안전하며 우리를 그저 보이는 데서나 보이지 않는 데서나 모든 걸 미리 준비하시고 그저 우리만 돌아오면 몸만 돌아오면 되는데 치가 돌아다니면서 혼숙감 준비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는 자꾸 안 되는 거 이게. 예? 뭘 준비를 해요 뭐를. 신랑은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지금은 너희가 알 수 없으나 너희가 알지 못하는 길로 내가 간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기 처소가 뭐예요? 신부 데려다가 살 집을 얘기합니다. 계시록은 그 궁극적인 그림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 땅의 고난 속에 있고 위기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견뎌라. 그리고 마지막에 뭘로 끝나죠? 너희 눈에 흘렀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웨딩드레스가 찢어졌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흘린 보혈로 그것을 다 정하게 할 것이고 씻어질 것이고 네가 준비한 그 드레스 벗어. 내가 준비한 옷이 따로 있어. 너 왜 그 옷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신랑이를 했냐? 그 쓸모도 없는 걸. 그럴 겁니다. 믿습니까? 그 모든 구체적인 내용이 계시록에 쭉 소개되어 있어요. 다음 주는 무슨 내용인가 하면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이 손오공하고 뭐 동업을 하시나? 아니에요. 과연 우리 그 얘기 많이 듣는데 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 얘기에 대해서 뭉게뭉게 구름 그림도 좀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자, 오늘은 명절이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